저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원에 있는 변승희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연호새우 길을 찾아는 여기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한 2년 전에 패널로서 참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딴 이야기는 아니라서 그냥 진행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갑자기 생방송 TV라 그래서 살짝 당황스럽네요. 그냥 그 텔레비전이 아니고 녹화 프로그램이라도 살짝 당황스러운데 그냥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니까 그래서 별 경험이 없어서 살짝 당황스럽기는 하는데 원래 하던 이야기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그 의뢰를 받았을 때 주제가 연호랑 새우녀의 설화의 가치와 활용 방안뿐만 아니라 이를 문화공원의 컨텐츠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로 좀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제로 우리가 연호랑 새우녀 자체가 그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제가 왜라고 해놨습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서 포항은 관광 자원이 그렇게 많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바로메타라든지 아니면 랜드마크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필은 왜 연호랑 새우녀냐? 왜 다섯 번 5Y로 왜 이라고 다섯 번 물으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연호랑 새우녀냐 하는 것들을 우선 물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호랑 새우녀 설화로 활용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고요. 그게 되어야 정확한 목표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개념들을 이야기했고, 그게 우리가 연호랑 새우녀와 비슷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호그와트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아마 해리포터라고 하시면 다 생각날 겁니다. 연호랑 새우녀가 설화거든요. 스토리텔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포항 같은 데서는 관광 자원이 되면은 어떤 장소냐 하는 곳이 되게 중요한데 연호랑 새우녀가 있는 특별한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근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은 그렇게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장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예를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호그와트, 그 정해진 곳이 없잖아요. 그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마법 학교죠, 그죠? 그건 구체적으로 영국의 어느 곳이라고 정해진 바는 없죠, 그죠? 그런 곳. 그리고 인어공주. 인어공주는 뭘로 알려져 있죠? 안데르센의 동화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인어공주의 동상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덴마크에 있죠. 그렇죠?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의 인어공주 동상에 가서 우리는 인어공주를 떠올리곤 하죠. 실제로 과연 인어공주가 거기에 있는 곳이냐? 그것도 적당하진 않죠. 원래 이 설화는 그 사이렌 설화입니다. 그렇죠? 우리 흔히 사이렌 하는 사이렌 설화. 그걸 갖다 와서 누가 안데르센 사람이 동화로 잘 만들었고 실제로 탁 터진 곳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코펜하겐에 가서 인어공주 동상 같은 데 가서 관람하고 사진 찍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데르센에 있던 코펜하겐 그 장소를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탁 터진 것은 사실은 인어공주가 티핑 포인트가 된 곳은 따로 있죠. 바로 디즈니가 만든 인어공주의 애니메이션이었죠, 그죠?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우리가 원소설 멀티 유저라 흔히 이야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의 활용 방안에서 원소스 멀티 유저로 뭐가 사용되는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것도 이것도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많이 나오는 저 브뤼셀에 가면 한 50cm 되는 조그만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중론, 흔히 어중론은 아이라고 하는 거죠. 50cm짜리가 영관광객 700만 명을 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도 장소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는 곳이죠. 인어공주도 꼭 그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이 아닌 곳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관광 자원이 되는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훨씬 더 이 연호랑스로 서로한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예를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포항에서 연호랑스로운 설화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가 검토해서 찾아보니까 하드웨어 쪽에서는 지금 그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지금 연호랑 세운요 테마공원이라고 실제로 지금 다 건설되어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일월 문화공원이라고 해서 사업은 시작되는 지 꽤 오래됐던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제가 찾아가 보니까 일월 문화공원이라고 가보니까 지금 그냥 기초공사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공사만 하고 있는데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 그 공사 관계자가 컨텐츠 어떻게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좋은가 하는 것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계속 이 공사는 진행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오늘 논의하는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만들어진 연원시안의 테마 공원 앞으로 완성될 일일 문화공원들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하려면 우리들이 몇 가지 분석들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흔히 내부 요인 위주로 합니다. 내부 요인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하필은 포항인가, 포항에 지금 그 장소인가라는 하는를 분석하는 내부 요인과 지금 2020년도를 여러분들이 지나오고 있는데 올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키워드로 모든 것을 잠식한 키워드가 하나 있죠. 틀림없이 2020년대인데 2019년도의 키워드로 계속 잠식당했어요. 2020년도의 키워드는 없어져버리고 2019년도 키워드로 갔습니다. 2019년도 키워드가 뭐예요? 코비드19죠. 19는 2019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코비드19, 우리 흔히 코로나 하는 그게 모든 것들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조금 올 때는 단기간에 비가 조금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피합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 살아야 되다 사람은. 비가 계속 내리면 우산을 찾습니다. 우산을 쓰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코로나19, 이 코비드19, 코로나가 우리한테 줬던 교훈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일상성의 중요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요거 이전에 경주 포항에서 크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은 우리한테 또 무엇을 줬는가? 지진은 이렇게 길게 되진 않았죠.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는 시간은 1분 아닙니다. 주로 5분, 10분이 되면 큰일 나죠. 1분 안에 있는데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생활을,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틀어놓게 되었다요. 그래서 아는 지인들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전화를 다시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느껴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몇 가지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코로나가 다시 무엇인가?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줬던 계기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그럼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냐? 대부분의 논의들은 포스트 코로나 위주로 가잖아요.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2019년도 그 당시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개월 지나면 물러가겠지. 이건 없어질 거야. 그러면 다시 추억처럼 회고하면서 우리는 그때 참 힘들었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모를 때죠.
특히 미래가 예측하기 힘들 때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결국은 우산을 써야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밤과 낮이 다른 멀티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조심하다가 밤에는 그 분출이 내놓으니까 어디 유희장소에 가서 계속 자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산을 쓰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물어보다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제일 관광 쪽에서 제일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쉽게 대답했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관광할 수 있는 곳. 이게 관광지로서 최고일 거라고. 답답하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즉 우산을 쓰듯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계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딘 곳인가 내가 피난할 때 마스크를 안 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이 가장 큰 관광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관광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일 그 코로나 시대에서 제일 힘든 데가 관광산업 쪽이죠. 관광산업 중에서도 아마 대규모나 아니면 단체 관광을 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아예 사업조차 전혀 시행이 하나도 안 되니까요. 그러면 수입은 제로잖아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경제가치의 동기는 가치죠. 가치. 그 중에 돈입니다. 돈이 하나도 못 벌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말하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예측은 돼 온 일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몇 번씩 강조를 했지만 관광은 단체 관광에서 뭘로 점차 변했습니까? FIT라 그래서 개별 광장가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 갔습니다. 그죠? 근데 요번에 코로나라는 개념으로 같이 몽땅 단체로 뭘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해서 실제로 이런 관광 산업들 자체가 단체로 뭘 하는 것은 점점 힘든 상태로 바뀌어져 갔죠. 관광도 해외로 막 다니고 이런 것은 단체로 다니면 해외로 다니면 가장 큰 게 뭡니까? 나라마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 확산되다 보니까 격리당하고 단체를 못하게 만들고 서로 경계를 하고 막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관광도 자연스럽게 FIT 중심으로 새로 재편성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안 그러면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가 같이 가더라도 백신이 개발되고 그래서 같이 가더라도 단체 관광 형태는 점차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연호란 세월호의 설화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혹시 참고하시라고 연호란 세월호의 설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근거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이건 저기 삼국유사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죠? 삼국유사는 사실은 삼국유사도 최초는 아닙니다. 이게 수의전에서 전하던 것을 삼국유사에서 체록한 거죠. 삼국유사는 대부분 체록한 것들을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저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등재된 것들을 뽑아서 가장 간략하게 소개된 것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연호랑 세뇨설화에서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 이야기를 말씀, 스토리텔링의 초점화 이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초점화 플롯들을 만드는 게 부족한 겁니다. 자, 인어공주는 원래 어디에서 왔다고요? 인어공주 자체가 안데르센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설화, 우리와 똑같은 설화에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이렌이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귀신이죠. 물귀신. 물귀신 설화에서 왔다. 서양에서 배를 이렇게 저 가다 보니까 소용돌이를 만나 배가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 빠지는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미녀가 있었다는 설화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때 배웠던 그
노래 중에 로렐라이 언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나 세렌스라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그게 이제 노래로 간 게 로렐라이 언덕. 그건 장소성이 있죠. 로렐라이 언덕이라는. 그 다음에 안데르센, 덴마크의 안데르센 동화 작가가 했던 인어공주. 인어공주의 원래 동화는 상당히 잔혹한 동화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꾸며져 있죠. 사실은 인어공주 동화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디즈니사에서 월터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죠.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을 어릴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봤을 겁니다.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하게 된 가장 그 초점이로 초점이 슈제트, 팝을 가는 슈제트가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인어공주는 그냥 단순히 안데르센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귀에 콕콕 꼽히게 뭐가 나왔어요? 월터 디즈니사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뮤지컬적인 요소. 우리가 3분, 5분 안에 재밌는 노래, 좋은 노래들은 귀에 계속 꼽히잖아요. 그 요소들을 같이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어공주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에는 그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감정적 정서를 건드린 결국은 공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관광 자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은 재미있어야 접근합니다. 역사적인 그 공부를 하려고 접근하는 것들은 오래 못 가요. 지금 경주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디예요? 황리단길이죠. 우리가 경주 하면 떠오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석굴암 불국사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석굴암 불국사보다 사람들이 어디를 더 많이 가요? 젊은 애들한테 요즘 물어보면 황리단길을 더 많이 갑니다. 이유는요? 시작이 재미니까요. 석굴암 불국사를 크게 재미를 못 느껴요. 그 친구들은. 근데 재미는 어디가 있다고요? 황리단길에 있어요. 근데 황리단길이 다른 무슨 무슨 단길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무슨 무슨 단길은 비교적 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황리단길은 꽤 오래 갈 거예요. 제가 가서는 영원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꽤 오래 갈 겁니다. 다른 단길하고 지속성이 꽤 있다고요. 이유는요? 황리단길의 끝이 어디예요? 황리단길을 이렇게 벗어나가 끝나면 어디가 나옵니까? 대능군이 나옵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 나옵니다. 그게 충분히 구경할 만한 곳이죠. 황리단길이 없고 막바로 대능군이 있었다면 요새 친구들은 그렇게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황리단길 간 김에 빠져드는 게 오히려 대능군입니다. 그게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재미로 그 재미가 오래 가려면 서로 요즘 젊은이들이 서로 자기들이 본 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사진 찍는 일이죠. 사진 찍는 일은 무엇을 하길 위해서입니까? 타인과 나와 가까운 사람, 타인, 전혀 남하고 뭐 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예요. 공감해서 내 사진을 잘 찍으면 감동까지 오면 이야기가 계속 회자가 되면 남까지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디즈니는 뭐를 가지고 있는 음악으로 접근했고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요새 친구들은 사진으로 접근을 해요. 자,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 그림은 뭡니까? 호그와트 성으로 그려냅니다. 이게 마법학교들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배경화면이 있지만 영화로 나왔죠. 해리포터 영화들이 마부사의 돌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영화들이 나오는데 배경으로 된 이 성입니다. 마법학교. 그래서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거죠. 사실은 롤링이진 소설이지 그게 실제로 있는 장소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딘가는 이런 마법학교를 만들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몰리겠죠. 왜 그러면 이미 알려진 곳, 사람들이 회자될 정도로 알려진 곳 이렇게 장소성이 쉽게 다가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호랑세운요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 11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연호랑세운요 테마 공원도 만들어져 있고 이게 알려져 있습니까? 알려져 있지 않아요. 큰 재미와
공감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내야 되는지 답은 나왔죠. 그냥. 재미와 공감을 만들 스토리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첫 스토리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세리는 스토리를 고개에 딱 얽매이면 못 벗어난다. 우리가 뭘 하려는가 정확하게. 관광 쪽은 관광 산업이 메가가 돼야 됩니다. 관광 세감이 메가가 되지 않고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라는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자꾸 피해가고 있어요. 이게 원칙이 뭐냐, 원리가 뭐냐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줘야 되겠다.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본 게 바로 브리세의 오준 누는 아이. 즉 50cm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저게 700만 원을 모아요. 자, 저게 왜 저런 장소냐. 밑에가 뭡니까? 연호랑 세운요 테마공원입니다. 자, 탁 보고 연호랑 세운요 테마공원 같이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봐서는 바닷가에 흔히 한옥으로 지어진 정자 이런 비슷한 게 너무 많죠. 자, 장소성의 중요한 점은 저기 어딘지 금방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도시들 이렇게 요새 도시 재생하는 도시를 가면서 찍어놓으면 이거 어딥니까 물어보면 모르는 데가 많아요. 원주든지 경주든지 뭐 포항이든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모르겠어요. 러브루지에가 했는 가장 큰 실책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만들면서 뭐를 없애버렸어요? 지붕을 없애버렸어요. 지붕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특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건축물은 비슷한 자재로 지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가 산티아고 뭐 순례길, 그리스의 어떤 전경, 바닥바닥처럼 계단으로 지어진 집, 이런 이유는 건축 자재를 이런 콘크리트라는 걸 못 구해서 그 지방에서 나온 건축 자재로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의 특징이 있고 그걸 우리가 보러 가고 아 저기가 어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알 수 있어요? 탁 보고 그냥 연호랑 세운요 공원이구나. 포항 자주 지나지는 포항 사람 몇 명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지방 사람 이거 연호랑 세운요 공원이라서 알 수 있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알 수 있게 만들든지. 클레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술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보이도록 만들어야 돼. 어떻게? 연호랑 세운요 공원이면 누구나 봐서 아 이거 연호랑 세운요 공원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아니면 차라리 완전 모르게 재밌게 만들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의 건축물 이런 문화공도 비슷해지면 사람들 안 옵니다. 왜 가요 여기? 백종원 씨가 흔히 자주 텔레비전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평범한 맛을 찾으러 절대 오지는 않는다. 맛있는 게 중요한 거 당신들의 맛을 가지고 있어. 그걸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 지속성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백종원 씨만 하는 게 이게 학술적으로 풀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문영미 교수라고 아마 한국계 3세인데 하버드대학교 테니어라고 종신교수인데 여자로서는 아시아계에 종신교수를 처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교 교수인데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적어요. 1964년생이니까 원래 57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그 사람이 했는 책 한번 해보세요. 디프런트라는 책이 있어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게 무엇인지. 구별되어야 획일화인 사회에서 구별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작용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프런트, 달라야 된다. 스토리텔링의 개념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야기 만들기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이야기를 잘 들려주기, 잘 보게 하기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스토리텔링에서 왜 인어공주라는 이야기를 빌려왔는가 하면 세련 이야기들은 큰 재미 없어요. 짤막한 이야기니까. 근데 인어공주는 재밌잖아요. 뭐를 잘했다? 텔링을 잘한 거예요.
꾸며내서 스토리를 잘 만들게. 스토리는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텔링을 잘 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연호랑 세훈이 쓰라 그걸 가지고 뭐 음미일라 그러는데 그렇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5분도 안 내잖아요. 50분짜리 1시간 반짜리를 어떻게 늘리느냐. 그 안에 무한한 재미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텔링의 개념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갈등 구조인 플롯 구조까지 더듬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 스토리텔링의 초점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파블라를 조성해서 슈제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파블라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슬화예요. 슬화. 원래 것. 슈제트라는 게 거기에 뭔가를 닮아서 새로운 다마 혹은 지금 말하는 OSMU라고 하는 원소스 멀티유저, 멀티유저의 방안입니다. 이게 오페라도 될 수 있고 요새는 오페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뮤지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영화, 애니메이션 저는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형극. 옛날에 이렇게 저 어릴 때는 KBS에서 한 15분간에서 20분간 5시부터 시작했던 막 이렇게 막대기 조정해서 우리나라 그거 기술자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다는 시작은. 자,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들려줘도 사진만 보고 이 이야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 18살, 만 18, 우리나라 20살 정도 된 여자입니다. 근데 딱 보니 뭐가 없어요. 코가 없잖아요. 코를 잘랐어요, 누가. 귀도 잘랐어요, 사실은. 누가 남편이 그랬어요. 취직가서. 그래서 취직가서 그 남편을 폭력이 너무너무 심해서 못 견디게 도망 나온 데 남편 식구들이 와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자, 여성 인권화 문제 따로 이야기할 필요 없죠. 이 사진만 보면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이런 겁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정해주는 것. 이것도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한 장의 사진으로 타임지 표지 사진이잖아요. 사람들한테 호소를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공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이야기는 이 세 가지입니다. EWH라고 그러죠. What, 무엇을 알릴 것인가? Why, 왜 알릴 것인가? How, 어떻게 알릴 것인가? 라는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알릴 것인가? 연호당 세원료에서 이렇게 분석해서 뭘 알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알릴 게 없으면 안 되죠. 그 내용물이 뭔지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알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알린가에 멀티유스가 나오죠. 여러 가지 방법의 형태로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씩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10일이나 됐는데 제가 9회부터 갑자기 떠들다가 10일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합니다. 자, 연호와 세훈이 서로를 구체화된 게 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 현장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가보니까 연호랑 세훈이 이름만 이렇게 떡대 있고 저렇게 저기 카페 하나 있고 아까 했던 정자 같은 건물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안에 돌담벽에는 그 뭐 설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흔히 할 수 있는 형태죠. 제가 이 비슷한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읍에서 정읍사 거기도 테마공원 하나 만들어놨고 이거 활성화 방안 좀 해달라는데 전화로 거절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갑자기 사실은 연호랑 세훈이 테마공원 활성화에 들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 처음부터 좀 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자체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키울 것인가를 따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와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연호랑 세훈이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럴 테마공원 같은 데 그들이 준 기획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거 어디에 경상북도는 어떻고 우리나라는 어떻고 진짜 몇 명 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쉬워요. 저도. 근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도 똑같은 것들이 계속되면 누가 오겠어요? 왜 거기에 갈까 있어요? 왜 거기에 갈 것인가라는 개념들이 안 생기잖아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된다고 돈을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뭔가 달라야 될 때 그게 무엇이냐를 한번 찾아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강연을 들이든지 이럴 때 아니면 남들한테 공감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합니다. 제일 사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오는 게 저겁니다. 무시입니다. 처음부터 저 사람 자기가 안 돼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내한테 하나도 안 들어오죠. 두 번째가 앉아는 있어요. 열심히 앉아는 있는데 듣는 척하면 일로 들어오고 일로 다 나가죠. 왼쪽으로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다 나가면 저 듣는 척하면 실제로 들어온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듣는 게 제일 학생들한테 필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필기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선택적으로 되는 게 됩니다. 이해되고 한 3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활용 다 하는 겁니다. 필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면 한 5, 60% 보통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런 성취도를 가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내한테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영화를 해봤는데 50분짜리를 다 기억해서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2시간씩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외웠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 드라마를. 2시간씩 이야기를 하죠. 왜? 장면장면들이 다 기억나서 기가 막힌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설사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스토리텔러니까. 그런 이유 가장 큰 거는 이렇게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재방문하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도 뭡니까? 공감해야 뭘 하잖아요. 특히 중요한 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재방문 유도죠. 한 번 온 사람이 다음에 또 올라오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하려면 처음은 재미있게 끌어와서 매력도를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공감 다 공감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표적을 만들어서 공감을 시키고 차츰 전파시키는 형태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딱 두고 있어야 됩니다. 가슴 속에. 그래서 그거 안 두고 계속 뭔가를 하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공감에 대한 것을 웹툰으로 제작한 좋은 게 있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뽑아왔습니다. 저 아빠 아빠 해가 컵 들고 오죠. 아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혼은 채 지진 더 달라고 안에 우유 들어있던 거예요. 자, 다 마시면 죽게 합니다. 얘가 원하던 게 아닙니다. 근데 맞는 거로. 근데 엄마한테 갑니다. 컵 들고 똑같은 이야기도 엄마는 뭐라고 합니다. 컵 바꿔달라고. 이야 까다롭다. 그냥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조금 겁나는 오빠한테 갑니다. 풀차게 했으니까 겁을 좀 내잖아요. 근데 오빠는 떡냄이니까 처음에는 야가 무슨 생각할까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오빠는 이렇게 합니다. 금배하고 깡 합니다. 그리고 마시죠. 얘가 까탈스 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엄마나 아빠도 잘 몰랐던 겁니다. 오빠는 왜 알았겠어요? 또래니까. 얘가 뭐 하는지 금방 알아챘겠죠. 이게 수요입니다. 관광객들에 대한 방문객들의 수요 조사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겁니다. 거창하게 뭐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사실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로왕 세우녀가 활성화하려면 이런 요인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시대적인 상황? 외부 요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코비드 시대. 모든 외부 요인들 다 잠식해서 딱 한 개가 남았는 게 코비드 시대. 코비드 시대는 새로운 표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 새로운 표준 중에 관광하고 제일 안 맞는 표준이 하나 생겼어요. 뭡니까? 난 컨택트. 컨택트는 접촉해야 되는데 관광은 관광의 시작은 접촉이고 관광의 끝도 접촉이죠. 그죠? 그것보다 더 큰 게 친밀감이면 다가서야 되는데 이 뉴욕남말의 코비드의 표준은 뭡니까? 코로나의 표준은 친밀하게 하라 그럽니까? 하라 그러지 말입니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50cm 이내로 접근금지, 1.5m 이에서 접근금지, 2m 이래서 접근금지. 자, 접근금지 당하면 난컨택트가 되면 관광에서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뉴노멀 시대를 바라보는 형태를 한번 바라봐야 돼. 그리고 현재 공황 트렌드는 무엇인가?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가느냐, 실제로 전 세계가 어떻게 가느냐, 외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트렌드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팍하게 칠 수 있는 티핑 포인트는 무엇인가? 디즈니랜드사에서 제작한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음악이었다면 연왕시원회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관광 스토리텔링, 공간 스토리텔링이죠. 관광 스토리텔링이라기보다는 이 공간, 어떤 특정한 공간, 지금 벌써 해놨잖아요. 연왕시원회 테마공원과 일월문화공원이라는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공간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펼칠 것인가, 계속 이런 선언을 둘 것인지, 아예 떼고 재미로 가서 결론은 그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걸 완전히 갈 것인지 하는 것도 정하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요즘 시대에 가장 제가 고민되는 게 토론 가면 비전문가가 전문가 노릇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고 대충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요. 속안명이 내용 하나도 없죠. 다를 수 없어요. 디프런트하지 않아요. 비슷비슷해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인 사람은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 잘 몰라요. 그냥 그럴듯하면 되는데 그럴듯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글로벌 트렌드는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개인, 노령화, 중산층, 통계학적 패턴, 특히 인구의 패턴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집값 오르고 이런 것들도 인구 통계학적 패턴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된다? 떨어질 것도 당연하고, 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집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 그다음 관광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야기됐던 거, 코로나 이전에 웰빙, 힐링. 웰빙은 뭐예요? 몸에 관한 거예요. 힐링은 뭐예요? 정신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될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선 밸런싱입니다.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출 것이냐, 그래야 건강해지거든요. 정신만 계속 돌아다니든지 몸만 계속 돌아다니도 사람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요새는 무슨 시대다? 제가 제일 처음에 첫 전공은 컴퓨터공학을 했었는데, 컴퓨터공학을 제일 했을 때 강조한 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였어요. 소프트웨어에서 더 나아가니까 뭐라고 하면 컨텐츠를 강조했어요. 지금은 컨텐츠를 강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나 컨텐츠가 돈을 벌어주지는 않거든요. 컨텐츠가 아주 중요한데, 그리고 성도 생각보다 많아요. 돈은 누가 버는가 가만히 보니까 플랫폼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지금 무슨 시대냐고? 플랫폼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플랫폼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었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 갑자기 중계된다는 유튜브죠. 유튜브는 플랫폼이죠. 돈은 누가 제일 많이 벌어요? 유튜브 안에 수많은 거기에 맞게 컨텐츠를 제작을 하잖아요. 컨텐츠는 생각보다 무궁무진해요. 근데 딱 맞춰 맞는 컨텐츠가 무엇을 선도하느냐 이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관광도 지금 개인 위주의 관광이 되면서 뭐가 환경보호하고 같이 맞물려갑니다. 미래의 세대한테도 이 관광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여행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환경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고쳐진 게 있어요. 고쳐질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남매하고 방콕 여행 비행기값이 40만 원, 50만 원 되는데 아무리 낮춰도 9만 9천 원짜리 여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없어지겠죠. 이제 앞으로. 왜? 개별 관광 위주로 되면. 이거 사람들 단체로 때로 모여다니가 쇼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걸 못하게 될 거잖아요. 이거는
아마 꽂혀질 것 같아요. 이런 공정관광, 지불할 만큼의 지불하고 그만큼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 가치가 경제의 동기나 출발선이 되죠. 그죠? 그런 개념들. 그리고 제일 요새 가장 드라마나 이런 점에서 제일 많이 화두가 되고 대두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학문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고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불멸하는 것이 무엇이냐, 변화하는 것이 뭐냐를 잘 관찰하는 거거든요. 고정된 것들은 고정이 된 것이 정확하게 보면 되죠. 변화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깊이 관찰해서 생각해보면 다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틀을 잡고 피보팅을 해요. 고정된 것을 바꾼다고.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 갑자기 뭘 합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뒤죽박죽 막 섞어놓은 드라마들 많이 안 옵니까? 한 몇 년 사이에. 자꾸 거기에 고정된 것들을 고정되고 낮추라고 변화시키는 뭔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니까 요 2019년도 요건 제가 뽑아봤는데, 온라인 쇼핑액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여행 관련이더라고요. 못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 여행 관련 물품을 제일 많이 사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뭐 한다, 속으로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나는 어디로 가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가고 있고. 어디가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행 트렌드는 참 재미있는 게, 여행을 자꾸 산업화시켜요. 관광도 자꾸 산업화시켜요. 산업화시키면서 뭘 자꾸, 오늘도 이 강연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뭘 하고 싶어 해요? 얼마나 벌 것인가. 관광정책도 제일 큰 게 얼마나 벌 것인가. 관광을 통해서. 사실은 관광은 소비입니다. 소비. 내가 그 소비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정책이 맞춰지면 그 뒷거는 따라오는데, 자꾸 그쪽 앞 억지로 뭔가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자꾸 내놓는 게 억지스러운 게 되게 많은 이유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중심으로 합니다.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초점을 맞추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트렌드별 지표를 잘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 2020년도, 2024년 쭉 봐서 가능성들을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할 것은, 1등은 똑같죠. 뭐가 1등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뭐예요? 스마트폰이잖아요. 결국 모바일이 사용하는 새로운 관광지. 왜? 그게 가장 접해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언택트 하더라도 여러분에서는 휴대폰은 컨택트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건 계속 증가할 것인다. 가장 적어진 건 뭐예요? 요 부분이죠. 이거 안 나오네. 제일 첫 번째, 중국 한국 관광시장의 지형을 바꾸다. 이거 외국 요인들이 되게 많죠. 너무 많죠. 그죠?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금지하면 못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저게 2등에서 10등으로 확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연구에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관광 트렌드 키워드를 만들어놨어요. Next Travel이라는 개념으로. 앞자를 따놓죠. 이렇게 NEXT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열었습니다. 저기에 T에 해당되는 Extra Time Short Travel이죠. 여가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여가 시간이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짧은 여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여행, 소확행, 가심비, 가시비 이런 말,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맞는 비일상 여행, 즉 주변 여행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 위주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어디선지 다 나와 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는가 하면, 현재 트렌드를 뭘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참조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걸 제가 읽고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다음에 한국 관광국가에서 나오는 2020년 국내 여행 트렌드는 리폼입니다. 이 사람들 줄임말 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문화관광연구의 넥스트 트래블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사실은 패턴화 시켜서 리폼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리저널 크리에이트. 우리하고 상관이 있죠. 지역 관광 명소를 발굴해낸다는 것. 지역 관광 명소, 지역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왜? 뭐 어떤 여행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하는 사람들이 확 준다. 왜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를 같이 갖고 하니까 위험 요소들이 외부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뭐 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 다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역 관광 위주로 가고 실제로 제주도나 경주 같은 데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이게 계속 갈 것인가? 잡아두려면 리저널 크리에이터. 이 사람들은 또 유튜브도 같이 합니다. 지역 방송에 뭐가 괜찮은지. 우선 유튜브 참고 많이 하잖아요. 경주에서 맛있는 집 열 곳 탐방. 이게 리저널 크리에이터예요. 그거 가서 지가 직접 가지고 찍고 그렇게 오잖아요. 사진 찍고. 이쁜 거 위주로. 자, 그런 형태가 많아진다. 스카이스캔에서는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많은 설문을 했는가 하면 슬로우 트래블, 느린 여행, 좀 쉬고 편안하고 힐링되는 개념과 같아지죠. 이런 여행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관광이 옛날하고 달라진, 가장 달라진 점은 뭐냐. 옛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안 통한 점이 이 점들이 좀 있던데, 옛날에는 관광하면 어디로 갔습니까? 주로 너 어디로 가봤니? 물어보면 어디 가보셨어요? 물어보면 제주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경주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신혼여행지였거든요. 제주도가. 경주는 수학여행 때 가본 곳이에요. 왜 수학여행을 경주로 가느냐는 거죠. 신혼여행을 왜 경주로 가느냐는 거죠. 가기 어려운 곳이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개념입니다. 그때는 여행이라는 게 평생 한 번, 많아봐야 열 번 이내로 가는 게 여행의 개념이었어요. 관광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고 싶은 게 어딥니까? 제주도였겠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가장 가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학습도 하고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데 어디라고? 경주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여행 1년에 몇 번 준가요? 최소한 네다섯 번, 많은 사람 열 번은 가죠. 그전 세대가 평생 갈 거를 1년 안에 다 해치워요. 요새 여행 가는 친구들한테 제일 여행 가는 이유를 1순위를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너 여행 왜 가니? 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1등이 뭔가 알아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누가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인스타가 허전해서. 인스타그램이 더 큰 역할을, SNS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거기 갔다 왔다 라는 말로 할 수 있을 대로 건강은 이제 일상성인, 일상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상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걔들이 어디를 가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역사가 자연을 못 이기더라고요. 역사가 자연을 못 이겨요. 1등이 제주도, 2등이 부산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수가 저렇게 천만 가까이 되는 관광객들이 늘어난 이유는 뭐다? 티핑포인트가 뭐였다? 여수 밤바다였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수 밤바다는 티핑포인트 노릇을 한 것이지 여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바닷가, 음식,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것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촉매 역할을 뭐가 했다고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거에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갑자기 터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벤지 마킹은 이상하게 한 거예요. 기본적이게 돼 있는데 어떤 촉매제를 띄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촉매제만 잘 뭘 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영도 어느 날 갑자기 관광한다고 관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호랑 세운년 열심히 연구한다고 관광이 안 됩니다. 관광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여행이 사람도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촉매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건 안 해놓고 저 알리는 것만 잘 알리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는 일이 만드는 게 아니고 찾는 일이에요. 즉 가장 적당한 것들을 찾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한류를 성공한 사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드러날 수 있죠. 강남 스타일 갑자기 유행했죠. 강남 스타일 유행하면서 서울, 저 외국인들이 특히 서울에 가면 어디 가보고 싶다고요? 강남 많이 찾아갑니다. 자, 이게 왜 성공했느냐? 1번, 우연히. 2번, 다른 한류 성공해서 영향을 받았어. 3번,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매체가 융합해서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어. 4번, 1, 2, 3번 몽따 하고 컨텐츠가 공짜라서.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어느 게 맞겠어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해요. 4번이 맞을 가능성들이 더한 데에다가 2020년대에 들어오는 19년, 20년대를 키워드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멀티페르소나 플러스 요새는 트로트예요. 트로트가 유행하고 갑자기 유행한다. 사실은 향수. 사실은 50대, 60대가 텔레비전 문화에서 갑자기 소외가 돼서 특히 음악 쪽 분야에서 랩 위주로 20대, 30대의 랩 위주의 방송을 보다가 드라마만 즐기던 사람들이 트로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멀쩡하면 경연을 대기소 하거든요. 누가 1등 할 것이냐. 투표에서 경영선하고 곁다리져서 B급 문화가 같이 가던 거예요. 사이의 성공 이후부터 B급 문화입니다. 따라하기 쉽고 춤추기 쉽고 하는 개념. 그리고 내하고 정서가 통하고 트로트는 기본적으로 정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30대 친구들도 술 많이 먹고 노래방 가면 기본적으로 트로트 한두 곡씩 해요. 내리모였던 정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안 넘어가라. 공간 스토리텔링의 초점을 하나 바꿔보자고요. 포항도 아마 구룡포에 왜 옛날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적산가옥을 저 관광 마케팅으로 많이 했어요.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적산 마케팅이 요즘 갑자기 붕 뜹니다. 뭘로 가지고 떴습니까? 이 연속곡으로 떴어요. 드라마로. 동백골 필 무렵. 적산가옥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직접적인 마케팅을 했습니까? 스토리텔링으로? 안 했잖아요. 단지 배경으로 이 적산가옥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찾아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거기에 직접 대놓고 그게 좋다고 막 선전하면 생각보다 잘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걸 배경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배경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배경으로 찍기 내 배경을 뭘로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동백골 필무렵 내 배경하고 같은 배경으로 내가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떴다고요. 3번 생각해 볼 문제다. 시사하는 바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적산가옥은 티핑 포인트가 동백골 필무렵 같은 거였어요. 이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 우리가 해줄 것인가 라는 건데 해외 사례를 잠깐 보면 해온마이 마을은 지나가겠습니다. 유인 가장 우리가 포항에서 참고할 만한 곳이 유인입니다. 자, 유인은 온천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내용 보면 일본 여성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순위가 1등했어요. 그 전에 일본의 여행지 설계는 누구 위주로 되어 있었다? 남성 위주로 되어 있었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초점이 온천이 아니에요. 온천이 아니라 여기 온천 지역인데 온천이 아닌 딴 곳을 기념으로 기본으로 했다. 그게 유노초보 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포항의 현재 연랑천여 테마공원 그대로 두시고요. 그 입구를 유노소복거리 형태로 만들면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랑천여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본도 유니도 이노타노 전혀 상관없는 테마거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유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고로케 금상 고로케 금상 탔다고 그런 거 집어넣고 기념품 전국에서 제일 좋은 기념품 좀 가득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30년 갑니다 지금.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시사점을 한번 봐야 된다. 표적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전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적합성 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요. 반드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요.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반드시 바자가 있어. 장터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내리면 미래의 관광사업은 이렇게 패턴화시켜서 이쪽이 중요되는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저건 등수 매기는 거거든요. 전혀 다르게 오직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만들어낼 때만에 지금 하드웨어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제일 신경 쓴 것은 길 잃는 즐거움 미로공원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문화공원에 MTBI식 형태로 요새 측정하잖아요. 심리 측정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개념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